Times. 네, 이번엔 험싱싱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닉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소닉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어피니티 시리즈 밑으로 또 아주 저렴한 가격대의 입문자용 일렉 기타가 나왔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첫 시간 리뷰를 해봤는데 67.5 나름 준수한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험싱싱으로 넘어오니까 아무래도 뭐 범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보통 원래 같은 값이면은 텔레보다 스트릿이 조금 더 나으니까.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네. 이 색깔로 커스텀 잡 안 나오나? 아, 이 색깔이 커스텀으로 나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색깔이 지금 무슨 색이냐면 타이티안 코럴이라는 색이거든요. 왜 코랄을 좋아해? 코랄을 좋아해. 요새 코랄들이 많이 나와요. 타이티안 코랄이고요. 네. 타이티안 코랄과 블랙 색상은 메이플 통넥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대에 메이플 통넥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메이플 싼 걸 깎는다고 해도 어쨌든 네. 통넥 깎으려면은 좀 귀찮으니까. 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37만 9천 원 지난 시간과 가격 동일하고요. 메이드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98.5cm, 무게는 3.28kg, 두께는 38+2mm입니다. 12프레트 뚫레는 77mm고요. 바디는 포플라의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 넥은 메이플 C쉐입 넥의 사틴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타이캐스트 실드 헤드머신에 신세틱 본넛, 스트링 게이지는 009 사용하고 있고요. 너트너비 42mm, 지판은 지금 메이플 통입니다. 지판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 내로우 톨프렛이고요. 브릿지의 세라믹 컨버커, 그리고 미들 4개 세라믹 싱글 험싱싱 모델입니다. 마스터 볼륨 있고요. 톤 2개, 그리고 5A 픽업 셀렉터에 6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블락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뚫렀어. 야, 트레몰로가 다 그래도 트레몰로니까 네, 좀 뚫어놨습니다. 이야, 소리 우렁차네요. 오, 소리 잘 나오네요. Good. 마샬이고요. 주얼리스트 한번 넣어볼게요.
레드락. 좋습니다. 이야, 이펙트를 또 한번 뭐 하프톤 이런 것도 좀 많이 한번 사용을 해보죠. 그나마 범용성이 좀 더 확보가 되니까. 좀 험버커랑 미들이랑 섞어서. 의미가 있네요, 하프톤이. 좋습니다. 이야, 뭐 마샬 게인에서는 뭐 레드 제플린 소리 나겠는데? 아, 좋네요. 좋습니다. 이야, 신난다. 반주 들어볼게요. Yeah.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연습하실 때 가요에서 락까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가요에서 락까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슈퍼소닉 드렸었는데 네. 소리가 잘 나온다 이런 네. 의미에서 슈퍼소닉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 소리가 여러 개가 나온다 해서 멀티소닉 드리겠습니다. 좋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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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거는 험버커 하는데 싱글소닉이야. 저걸 어떻게 해야 돼? 소닉 이렇게.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아, 둘이 충격적인 항목 다 동점이 나왔고요. 네. 선생님 사운드 19, 가성비 19, 편의성 16, 네. 디자인 16. 오, 하니까 70이 나오네요. 70이네요, 여기. 이렇게 하면 70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네. 저도 똑같습니다. 19, 19, 16, 16, 오. 70. 평균 70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닉 이 라인업에서 70점 기어가 나오면 대박이었네. 네. 이게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홈싱 씨. 초심자들에게 추천하기 너무 좋은 기타. 네. 그리고 이게 뭐 팬더 그 스콰이어 사이트 상에서도 일단 가격이 저렴하니까 네. 뭐
선물용으로도 네, 그렇죠. 충분히 뭔가 기타를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걸로 한번 시작해봐라고 하면서 하기에 부담 없는 그런 가격대니까 약간 부모님들의 척추를 조금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등골 브레이킹을 막아주는 바로 그런 기타. 네, 70이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드테일의 험버커 하나짜리인데 과연 쟤는 어떤 점수를 받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아, 너무 싱글 소닉이라 지금 스펙상으로는 이 저렴한 가격에는 뭐라도 나오는 게 더 있어야 추가적 가산점이 있는데 더 줄여서 이거 좀 약간 불안하긴 해요. 네. 텔레보다 덜 나오는 게 아닐까. 근데 뭐 예쁘긴 한데 일단 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하드테일 험버커 원 험버커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도링